지금 보이는 바로 저곳은 도서관. 맞아요. 지금 아니 사실 도서관이 그 외관도 그렇고 그 내부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자주 안 가시죠? 네. 제가 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시빅스. 맞아요. 네, 뒤로 와우. 바로 시빅 호텔 있고. 안녕하세요. 스티반그룹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있지만 여기가 어디에 있는 카페인가요, 지니님? 바로 서리 센트럴에 있는 카페입니다. 네, 트리 오르가닉스 커피라는 카페에 와 있어요. 네. 여기가 사실 제가 학생 때 또 이제 즐겨 먹었던 이제 치즈케이크도 같이 파는 그런 지금 카페입니다. 오늘 와보시니까 또 어떠신가요? 아, 치즈케이크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학생들도 많고 네.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카페가. 그렇죠. 네,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되게 예뻐요. 이렇게 코너에 딱 위치하고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네. 서리가 자체가 그렇죠. 예쁜 카페도 있고 되게 좋다 싶었죠. 네, 사실 이 카페도 좀 작년에 새롭게 생긴 카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요즘에 핫플, 이렇게 네. 핫한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서리에 거의 매년 2,000개씩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긴다고 해요. 와우. 사실 또 그럴 만도 한 게 서리 인구 자체가 매달 1,000명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리시에서는 2030년까지 BC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일자리도 2041년까지 무려 49,000개. 와우. 가 생길 예정이라고 해요. 서리 시티에. 49,000개요. 네, 49,000개. 아, 그리고 사실 이 서리 센트럴 쪽에 대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미 뭐 기존에 있는 퀀텀한대야 SFU 말고도 또 네. 사실 SFU에서 새롭게 2026년 가을부터 메디컬 스쿨에 학생들을 받는다고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그리스 죄송해요. 다시 네, UBC에서 매입한 그레이스 한인교회 부지에 의료 관련 학과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획 중에 있대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뭐 학교도 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도 있죠. 네. 그죠. 서리 메모리얼 하스피럴이라고 서리의 큰 종합병원도 있어서 사실 진짜 렌트를 주시기에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없죠. 네.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실률이 0.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0.6%. 정말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엄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또 저희가 이 타이밍에서 렌트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저희가 또 이제 서리 센트럴 지역의 렌트 조사해 봤는데요. 이제 원베드는 2,000에서 2,100불 그리고 투베드는 2,700에서 2,800불 정도의 지금 렌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이 우리가 서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또 서리 센트럴에 지금 한창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 중인 프리세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서리 완전 정복.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고고고고!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바로 준호입니다. 준호의 개발사는 스트릿사이드 바이 퀄리코인데요. 퀄리코라는 대형 부동산 회사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퀄리코라고 하면은 다들 모르실 텐데 이제 가장 유명한 퀄리코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싱그룸을 많이 짓는 벅스리치. 네. 벅스리치의 회사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싱그룸이나 롱룸이나 많이 지었죠. 특히나 네.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랭리 지역에서 많이도 지었는데요. 네. 벅스리치의 모회사가 바로 퀄리코입니다. 네. 네. 퀄리코의 또 다른 자회사가 바로 스트릿사이드죠. 네. 네. 네, 여러분이 아실만한 이제 스트릿사이드의 분양 프로젝트는 코키틀람에 있었던 포튼 밀스 그리고 밴쿠버의 베일리가 있습니다. 네, 준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요 13878 104 에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서리 센트럴 역까지 도보로 15분이라서 사실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보로 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스튜디오는 30만불 후반대부터 시작하고요. 가격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준호에는 라쿠프 스윗이라는 특별한 플로어 플랜이 있는데요. 렌트를 주시거나 성인 자녀 혹은 부모님과 거주하시기에 완벽한 플랜입니다. 바로 가격표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보여드린 가격에서 한시적으로 바이어 인센티브와 전매비 0%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778-903-8949번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니님, 네. 디파짓은 또 어떻게 되죠? 디파짓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아니, 하이라이즈인데 10%밖에 안 되죠. 그쵸. 엄청난 강점이죠. 와. 네, 10%. 그리고 사실 왕봉이 또 2028년 여름이잖아요. 네. 네. 와, 2028년 여름인데 올해 아마 10%를 내고 그냥 2028년까지 기다리시면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큰 개발사라서 다들 아실 거예요. 콩코드 퍼시픽이라는 개발사에서 짓는 프로젝트고요. 사실 작년에 한 차례 분양을 하려다가 내부적으로 플로어 플랜을 약간 수정을 해서 올해 이제 다시 분양을 하게 된 건데요. 네. 혹시 진희님 플로어 플랜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해 봤죠. 네. 어떠셨어요, 플로어 플랜? 요즘에 스튜디오가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맞아요. 또 신기하게 피아노는 스튜디오가 없이 또 네. 바로 원베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베드가 사실 사이즈가 400스퀘어풋이 좀 안 돼서 그쵸. 네, 스튜디오인가라고 해서 봤더니 온전한 네, 네. 문을 달아서 온전한 원베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온전한 원베드룸이 지금 40만 불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는 이 주니어 투베드룸 유닛을 좀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방은 두 개인데 방 하나가 이제 창문이 없는 방이죠. 그래도 그렇죠. 충분히 네, 두 방을 이제 쓰실 수 있고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는 105A와 시티파크웨이가 만나는 지점에 노스와 사우스 타워 두 개가 지어지는데요. 사우스 타워 먼저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피아노는 이렇게 곡선미를 좀 잘 살린 그런 외관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의 가격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베드룸의 가격이 또 특히나 좀 메리트 있게 나온 것 같아서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주니어 투베드룸의 가격은 이제 원베스룸이 있는 경우에는 50만불 후반대, 그리고 주니어 투베드룸에 투베스가 있는 경우에는 60만불 초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디파짓, 네. 어떻게 되나요? 네, 디파짓은요 총 20%를 납부하게 되실 텐데요. 이번 연도에 10%, 내년에 5%, 네, 후년에 5%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네, 또 완공 일자도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라서 부담 없이 여유가 있네요. 네,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콩코드 퍼시픽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파킹과 스토리지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세한 금액은 저희가 연락 주시면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네, 보너스로 저희가 분양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소개해 드릴 이 분양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로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네,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피아노랑 같은 개발사인 콩코드 퍼시픽에서 분양하는 파크 조지입니다. 네, 파크 조지는 제일 가까운 역이 킹 조지 스테이션이에요. 네. 킹 조지 스테이션 근처에 이미 콩코드 퍼시픽 개발사에서 지은 콘도들이 있는데요. 그 콘도 바로 우측으로 또 이 파크 조지 두 동이 지어집니다. 네, 그러면 또 가격을 안 알아볼 수 없겠죠. 원베드는 현재 50만 불 중반, 투베드는 80만 불 중반, 그리고 3베드룸은 100만 불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미 분양을 시작했었던 프로젝트라서 남아있는 매물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매물들에 한해서 사실 강력한 프로모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또 네. 어떤 프로모션들이 있죠? 네, 지금 현재 GST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완공 때 크레딧으로 돌려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금액이 좀 상당히 클 텐데요. 네. 5%면 한시적 프로모션이라고 하고요. 스토리지 라커는 모든 유닛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2베드룸, 3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파킹이 포함되어진다고 합니다. 와, 콩코드에서 파킹을 포함한다고요? 네, 콩코드에서 파킹 그리고 라커를 포함해주는 엄청난 프로모션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바로 파크웨이 2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네. 파크웨이 1이 2년 전 이맘때쯤 분양을 했고요. 파크웨이 2가 올해 분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바로 유명한 보사 프로퍼티입니다. 네, 보사에서 짓는 프로젝트고요. 파크웨이는 총 4동의 건물이 들어가는 마스터플랜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또 들은 바로는 스튜디오, 원베드 그리고 투베드 유닛들로 구성이 될 52층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진희님 혹시 시작 가격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스튜디오는 30만 불 후반대, 그리고 원베드룸은 40만 불 후반대, 투베드룸은 60만 불 후반대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파크웨이 1이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104에비뉴와 3파크웨이가 교차하는 곳에 바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크웨이는 이 피아노의 대각선에 바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파크웨이 2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양 프로젝트는 조지타운 3입니다. 와우, 벌써 조지타운 3 분양이 시작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 1년 전 이맘때쯤에 조지타운 1이 입주를 시작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조지타운 2가 분양을 시작했고요. 네, 한창 했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후가 지난 지금 이제 조지타운 3가 분양을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개발사는 어딘가요? 바로 앤썸입니다. 네, 앤썸이야 사실 워낙 또 유명한 개발사다 보니 그렇죠? 네. 캐나다 로컬 개발사인데요. 이 앤썸의 조지타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총 9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프로젝트죠. 네. 그럼 이 조지타운 3는 정확히 어디에 들어올 예정인가요, 진희님? 네, 바로 102A 에비뉴 그리고 월리 블루버드가 만나는 지점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조지타운 1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조지타운 1의 오픈하우스를 다녀와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썰이에 들어올 5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완공 날짜가 지금 다 다르니까요. 개인의 상황에 맞게 분양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파크웨이 2와 조지타운 3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리 센트럴에 와 있잖아요. 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서리 센트럴의 야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고고! 고! 생각보다 이게 괜찮다. 이게 다운타운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아, 좀 다운타운 느낌이다. 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밖으로 한번 네. 나가보시죠. 꽤 네. 좋아요. 아름다워요. 네네. 지금 보이는 바로 저곳은 도서관! 맞아요. 아니, 사실 도서관이 그 외관도 그렇고 그 내부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자주 안 가시죠? 네. 제가 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시빅! 맞아요. 네, 뒤로 와우. 바로 시빅 호텔 있고 그리고 막 밤에도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도 행인들도 많이들 걸어 다니고 그래서 좋네요. 그렇죠. 조금 다운타운은 뭐 밴쿠버 다운타운의 뭐 북적거림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오늘 갔던 카페입니다. 지금 말 좀 끊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정말 긴 일정을 마치고 네, 방금 묵었던 카페이고요. 묵었다. 왜 묵으셨나요? 방금까지 이제 코이 머물렀던. 네, 머물렀던 그런 카페이고요. 프라임 빌딩이에요. 프라임 빌딩. 네. 네. 프라임 콘도. 아, 춥네요. 네, 앞으로도 저희 앞으로도 지금 콘도들이 많이 네, 있고 다들 네, 밤이 되니까 확실히 좀 쌀쌀해지네요. 엄청 많아요. 여기 되게 이제 많이 사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더 많은 영상들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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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춥다! 가시죠. 가시죠.